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악역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어떤 점에서요? 왜냐하면 거침이 없어요. 이 친구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는 머리를 쓴다거나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그 캐릭터들을 보면 그래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잔머리를 쓰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를 아예 관심에도 없어요. 그냥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면 땡깁니다. 정말. 아니 맑은 눈에 광인보다 더 무서운. 그러게요. 나쁜 놈이에요. 아니 근데다가 김강우 씨 말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잣말처럼 막 흘리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너무 무섭게 들려요. 그렇죠.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죠. 이 친구는. 네.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뭐 좋게 말하면 상남자, 나쁘게 말하면 미친 엑스. 네, 이런 느낌. 네.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든다. 저는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시원시원했습니다. 김강우 씨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필모상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